로드캐시는 저는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 봤지만 이 해동에서 나오는 이 일체형이 제일 좋더라고요. 로드를 체결할 때는 살짝 비틀어서 가이드를 맞추는 게 제일 이상적인 방법입니다. 무늬 오징어죠. 액션을 많이 주게 되면 이 부분이 가끔 빠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틀어서 가이드를 맞추면 됩니다. 제일 이상적인 방법입니다. 그리고 로드를 분리할 때도 비틀어서 이렇게 캐스팅할 때 원줄이 꼬인다는 분이 있어요. 그 부분은 권사량이 많을 때, 권사량을 너무 많이 감게 되면은 원줄이 올라타서 꼬이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텐션 없이 감았을 때 이 라인이 파고들어서 캐스팅할 때 올라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때도 라인이 꼬이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. 저는 라인 줄 뽑기라는 2개 5,000원짜리 이 제품을 저는 길게 만들었습니다. 던질 지용으로 쓰기 위해서. 그리고 베이터리 라인이 빠졌을 때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라인이 가늘다 보니까 가이드를 통과시킬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. 라인을 끼워서 꽈배기로 좀 돌려서 끼워 넣으면 편합니다. 제가 15cm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라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. 쿠션 고무까지 한 번에 끼워 넣습니다. 라인 줄 뽑기가 없는 분들은 라인이죠. 조금만 넣어서 이 끝지점, 이 끝지점이 입을 대고 쭉 빨아당기면 라인이 통과됩니다. 이 방식은 좀 그래서 라인 줄 뽑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편합니다. 쿠션 고무도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작은 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분리를 시키겠습니다. 이 보관통은 이 찐낚시용 막대찌인데 막대찌를 긴 걸 잘라서 보관통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돌에 매듭할 때는 라인이 가늘기 때문에 이 한 줄로 매듭을 하게 되면 풀려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두 겹으로 꼰사를 만들어 줍니다. 저는 공호죠. 공호를 사용하는데 1호 같은 형태가 됩니다. 강도도 좋아지겠죠. 매듭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매듭을 하면 됩니다. 매듭을 한 후 짜투리를 합사가위로 커팅을 한 다음 라이터불로 찢어주면 터보보다는 뿔티나 이런 게 좋습니다. 이 불 지진 부분 때문에 밀리는 현상을 또 막아줍니다. 이렇게 해서
간단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목줄은 뭐 0.8에서 뭐 1호, 1.25. 저는 동상 1.25를 많이 사용합니다. 이건 자기가 뭐 선호하는 라인을 선택하면 되니까. 가본줄 1.25. 길이는 저는 60cm 정도. 50에서 70 뭐 그 사이에 하면 됩니다. 너무 길게 되면은 캐스팅할 때 좀 꼬임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매듭으로 또래 매듭을 하고 한 60cm 정도 좋습니다. 조류나 수심이나 바람을 보고 시그를 선택하면 됩니다. 저는 보통 많이 쓰는 게 1호인데 측면에 스티커를 부착했기 때문에 몇 톤지 확인이 가능합니다. 자기가 또 원하는 매듭 해주면 간단하게 채비가 완성되었습니다. 단순하죠? 어려운 것 없습니다. 이거에 대해 청개비를 끼울 때는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. 이 머리 입부분이죠. 입부분이 두꺼워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그려주고 이렇게만 하면 끝입니다. 청개비가 너무 길게 되면 이 역시도 채비 꼬임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짧게 잘라줍니다. 잘라주면 이 끝지점에서 투명한 물이 나오죠. 이게 바다에 들어가면 유인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필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.